누구보다 골프를 사랑하는 셀럽들과 프로들이 모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알레르망 팀매치 챔피언십, 이제 시상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알레르망의 김종훈 대표님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식회사 알레르망의 정승환 부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우승 팀입니다. 아드레날린 넘치는 불꽃 같은 플레이로 멋진 장면을 많이 만들어낸 팀이죠. 홍성은 박교희 프로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넘치는 열정으로 대회 내내 멋진 장면을 많이 만들어줬는데요. 아, 준우승 팀에게는 김종훈 대표님께서 상금 500만 원 보드를 전달해 주시겠고요. 정승원 부사장님께서는 꽃다발을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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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전달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 치르신 소감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대회를 주최해 주신 우리 알레르망 우리 회장님 한 번이라 너무 아쉽습니다. 예. 1년에 몇 번씩 열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대회를 열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고 특히 우리 박교희 프로가 저를 잘 이끌어줘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대회가 전통이 깊은 그런 대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진짜. 너무 네. 멋있습니다. 저도 일단 이런 큰 시합 열어주신 알레르망 대표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우승이 너무 아쉬운데 2회 대회 땐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망의 우승팀 발표하겠습니다. 팀워크면 팀워크, 실력이면 실력, 멘탈이면 멘탈. 마지막 결승전까지 빈틈없는 플레이를 보여준 팀이죠. 김성수, 이은재 프로팀 축하드립니다. 멋있다. 한결같은 여유를 잃지 않은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승팀에게는 김종훈 대표님께서 상금 1,000만 원과 또 트로피까지 감사합니다.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트로피가 전달이 되는데요. 네. 와, 와. 받으세요. 진짜 와. 멋있는 트로피예요. 정승화 부사장님께서 꽃다발도 함께 전달해 주시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우선 멋진 대회를 개최해 주신 알레르망 대표님과 더운 날씨에도 너무 촬영하느라 고생하신 JTBC 관계자분들과 저희와 함께 출연해서 멋진 경기를 펼쳐주신 프로님들과 셀럽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1회 대회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번씩만 네, 네, 두 번씩만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멋진 비전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상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현채 프로가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무려 베티 나르지 한정판 퍼터를 준비했습니다. 와, 우승팀에게만 전달되는 상품인데요. 직접 네,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탐나네요. 네, 네. 저희는 퍼터 커버는 없나요? 퍼터 커버라도 그립이라도 예, 그립이라도 좀 예. 자, 이렇게 해서 알레르망 팀매치 챔피언십 많은 셀럽들과 프로들이 열정을 더한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단순한 2대2 매치가 아니라 셀럽과 프로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까지 큰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자리로 또 한 번 인사드릴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망 팀 챔피언십! 화이팅! 잘 갔다. 잘 갔어, 잘 갔어. 와, 대박. 와, 굿샷. 대박 시작형. 오, 너무 잘 쳤다. 김성수를 프로로.
다음 대회는 나오면 안 돼요. 안 저런 돼, 사람들은 왜 뽑는 거예요? 네, 저런 사람들은 풀어러. 아니 나인홀 도는데 버디 4개씩 치는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 비기너들 죽으라는 말이지. 나 오늘 거의 고문이었어요. 아니 준우승이 되게 축하할 일인데 김성수 오빠랑 우리가 약간 팀이 좀 너무 격차가 많이 나니까 제일 단스럽게 안쓰러워라. 다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저희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기분은 나름 나쁘지는 않았어요. 김성수 나쁜 놈 다 이런 느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놈 막 이렇게. 뭐든지 이기면 이렇게 기분이 좋군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헐 진짜 바보처럼 쳤다. 오빠 뻥컨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 진짜 잘했어. 네. 오 등산 아카데미. 깠다. 오 뭐야? 뻗찬. 나이스 버디. 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죽이지 말랬지. 전반에 버디를 내가 네 개나 했다고?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Yes, one up. 캐런, yes. 너 든든한데? 좋은데? 좋은데? 와! 와, 진짜 잘한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그 순간순간에 대한 몰입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팀워크가 되게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저한테 이제 뭐 교육버스를 탄 저희가 장난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저 혼자 잘 쳐서는 안 됐었거든요. 들어갔다. Very nice. Very nice. Nice body.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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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할 때 또 확실히 해주셔가지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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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치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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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순위 2위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게 서로 너무 이제 힘이 됐다는 것. 팀 매치다 보니까 같은 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근데 이제 약간 이런 표성 경기를 같이 하면 골프가 조금 쉬워요. 나의 실수를 프로가 커버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괜찮게 치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생겨요.